걱정할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동현이 같은 경우가 학교 들어가면서 가장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한 게 그거예요. 그러니까 왜 교과서에 아직까지도 왜 엄마는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아빠는 신문 보고 아직까지 그게 나오더라고요.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. 춥지? 학교는 더 추워. 매일 아침 아빠의 첫 일과는 아침을 먹여 세진이를 등교시키는 일이다. 아파트 문 앞에서 배웅을 해도 되련만 아빠는 굳이 큰 길까지 따라 나온다. 딸아이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다. 회사일로 퇴근이 늦어지는 밤엔 도리가 없지만 아침이라면 잠을 조금만 줄이면 가능한 일. 그날 차를 타고 혜민이가 타는데 우리 혜민이 집 앞에서 다 탈 사람들. 사춘기를 맞아 예민해진 딸과 대화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다. 평등한 가족을 꿈꾸고 늘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아빠 양용준 씨. 하지만 8년 전만 해도 그 역시 평일엔 얼굴 보기 힘들고 주말이면 잠자기 바쁜 대한민국의 보통 아빠였다. 변화의 계기가 된 건 8년 전 IMF로 뜻하지 않게 맞게 된 실직이었다. 그 후 1년간을 양용준 씨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로 지냈다. 아이들 교육에 아빠의 책임을 느끼고 평등한 내 아이들의 미래는 평등한 내 가족에서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준 시간들이었다. 그때의 경험들은 아빠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. 그 후 새로 취직한 대기업 엘리트 사원의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온 것이다. 지방 순환 근무를 가야 하는 것이 문제였다. 그는 아이들과 떨어져 지낼 수 없다는 이유로 사표를 낸 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은 회사로 옮겼다. 고액 연봉은 포기할 수 있어도 아이들 곁에 아빠 자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. 내가 회사에서 좀 진급을 늦게 하지 차라리. 그러나 그래서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그 덜 버는 돈의 양 이상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아빠가 되는 것이 아이를 훨씬 더 잘 키우는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. 덕분에 아빠는 기적 같은 아이들의 성장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기록할 수 있었다. 세진이 3권, 동현이 6권 이렇게 있네요. 있고 제가 이제 죽 쓴 거고 또 이건 이제 엄마가 하루 썼네요. 엄마가 하루 쓴 거고. 전체적으로 누가 더 많이 썼나요? 초기에는 엄마가 더 많이 썼는데 나중에는 제가 더 많이 썼어요. 며칠 전에 아빠 취직이 결정되어 동현이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니 무슨 회사야? 그래서 약 만드는 회사야 했더니 그 후 며칠 지나서 뜬금없이 아빠 다음 주부터 약 만들러 간대. 가겠네 합니다. 그래서 아빠는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팔러 회사에 가 했더니 까치에게 우리 아빠 새밤장은 약 팔러 간다 하더랍니다.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로 원숭이 데리고 약 팔러 다니는 줄 알겠더라니까요. 훗날 물려줄 이 성장일기야말로 어른이 된 아이들에겐 재산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. 나랑 같은 조 된 애들 네 명 중에 두 명 어쨌든 아빠가 이기는 것 같은데. 동현이 가족만의 특이한 퀴즈 시간. 문제 출제자는 아이들. 세 명 이상? 두 명. 세지 아빠는 네 명 다 썼는데. 응? 문제를 맞춰야 하는 쪽은 부모다. 썼어. 이런? 자, 아빠는 이걸로 하기로 했어. 하나 둘 셋. 엄마 바진이 아니라 가원이야. 아 가원이구나. 맞다. 바진이가 아니라 가원이다. 뭐라고?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 같은 부모. 그 친구가 한 명이 아닌 두 명일 때 아이들의 행복도 두 배가 된다.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안다는 것. 그것이 양용준 씨가
부자 아빠보다 행복한 아빠라는 이름이 더 자랑스러운 이유다. 8월의 마지막 일요일. 세진이가 졸업하고 동현이가 재학 중인 산 어린이 학교가 오랜만에 북적거리고 있었다. 개학을 앞두고 엄마들이 대청소에 나선 것. 그런데 잠시 후, 아니나 다를까, 이런 날 집안에서 쉬고 있을 아빠들이 아니다. 그것도 몸만 온 게 아니다. 왜요? 이게 지금 저희 그 애들 화장실 쪽이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요. 타일로 한번 싹 좀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방학 전부터 별로 왔건만 바쁜 아빠들이 많아 차일피일 미뤄두던 일이었다. 뜯어야 돼. 다 뜯었어. 초코보드 바로 위에 게 이거거든. 그래도 뜯어주는 게 좋은데. 그럼 칼 가져와야 되겠네. 역시나 오늘도 만만찮은 작업이 될 모양이다.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이번엔 작업 분담을 위한 작전 회의. 전체 14명의 아빠들 중 오늘 온 이들은 모두 8명. 일손은 넉넉했다. 아무리 아빠들이라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지 않은 일이었다. 그런데도 공사는 별 어려움 없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. 아니야, 근데 종원 아빠는 이제 보직을 바꿔도 된다니까. 어? 이 타일공으로 나가, 이제. 내가 원래 타일공이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되더라고. 어디 화장실뿐만일까? 학교 곳곳엔 어느 한 구석 아빠들의 땀과 노동이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. 이 철봉 누가 만들어줬어요? 이 철봉이요? 아빠들이요. 언제요? 언제요? 한 7월 초쯤이에요. 저녁이 가까워오자 낮 동안 다른 일로 바빴던 아빠들도 하나둘 현장으로 달려왔다. 주방